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비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답니다. 그날도 비유는 문 밖으로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때 힘없이 걷고 있던 비유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었어요. 도대체 뭘 찾으러 매일 나가는 거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저는 실상을 찾고 있어요.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비유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낯선이는 비유의 말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실상? 나 참 그게 뭐라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비유는 눈이 번뜩이며 말했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단 말이죠?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준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당신에게 주겠어요. 낯선이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건 필요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그럼 당장 알려주세요. 당신이 2000년 동안 찾아다니던 실상은 신천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 2022년 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25일차 동안 12개 언어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획.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광장이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혹은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 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영어로 보면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단어에서도 보듯이 광장은 특정인만 있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동시에 광장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장의 기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종교, 정치, 사법, 상업, 사교 등이 행해지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는 공공생활에 필요한 건축물들과 회의장, 사원, 가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나 조각상, 분수와 연못, 나무 등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장소가 되기도 했죠. 세계 유명 광장을 보면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 정신과 화합을 표현하는 콩쿠르드 광장이 있고요. 또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세계의 교차로 타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새해 카운트다운이 열리는 장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또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에는 천안문 광장이 있고 한국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장소로서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듯 광장은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소통의 중심지이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통의 중심지가 되는 공간이 광장이라면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광장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곳, 말씀광장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빛 방송 나우궁금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분들이 대거 출연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네, 전가요? 네. 우리 라쿤이 아주 네. 항상 튀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관심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 댓글에도 이분이 언제 나오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네. 조금 더 힌트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힌트를 주면 좋을까요? 우리 라쿠님이 준비하셨죠? 네. 힌트. 게스트분 소개하기 전에 네. 우리 MC분 먼저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먼저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우리 라쿠님이. 네, 네.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한팩트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어이가 없어 하잖아 지금. 아니 준비한 게...
아니, 성대모사라고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네. 라쿤 성대모사를 했네요. 네. 아니야, 내가 오늘 오자마자 라쿤님이 들어와서 네. 누나 나 오늘 준비한 게 있다면서 맞아요. 딱 제 앞에서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 걸 딱 보여줬거든요. 성대모사 이제. 네, 성대모사.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굉장히 라쿤스러웠는데. 아 그래요? 저는 동물의 왕인 줄 알았는데. 되게 당황해가지고 일단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이래용 MC 한팩트입니다. 왜 또 이래용이에요? 네, 이래용입니다. 앞으로는 쭉 나오실 네. 겁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일회용입니다. 우리 한팩트님 잘 지내셨어요?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우리 네. 얼굴 보는 게 지금 3년 만인가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이니까. 그렇죠. 네. 3년 정도? 그 오랜만에 또 방송하시는 것도 되게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좀 차는 법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그 핀마이크를 차는 네. 거를 좀 어색해요. 네. 그 컨덴서 마이크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네. 여기다 꽂고 하니까 좀 모니터링도 좀 안 되고 환경이 좀 달라가지고 네. 좀 따지시는 게 많으신 거죠? 좀 그래요. 네. 네, 저희 어떤 환경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서 우리 네. 낯설어하는 우리 한백스님을 모시고 오늘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네, 네. 저 피곤합니다. 올라오는 데도 네. 시간이 꽤 걸렸죠. 아, 차 너무 막혀요. 그러니까 네. 아, 서울 오랜만에 왔는데 어우 끔찍합니다. 네. 이미 피곤한 상태시네요. 너무 그렇죠. 피곤해. 네. 졸더라도 네. 좀 그 네. 감안을 해주세요.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뭐 저 오디오 빠져도 네. 여러분들 모르실 테니까 네. 저는 그냥 오늘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우리 한백대님에게 아주 해피 소식이 있어요. 저희도 해피했죠? 네. 네, 한백대님. 아니 저 오늘 제 초대석입니까? 아니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우리의 또 네. 재롱 동이가 어차피 소개해 주시면 편집할 네. 거니까요. 생겨나서 네. 편하게 소개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아기가 생겨갖고 네.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네. 아. 우리 한백대님을 쏙 빼야 살은 지금 2살입니다. 2살. 그러니까 아, 까칠해요. 까칠해요. 네. 아니 그 핸드폰 동영상에 딸 동영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동영상도 있어요. 다른 네. 동영상도 있는데 주로 딸을 많이 찍어두죠. 그쵸? 왜냐하면 제 딸이 커서 영상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네. 땡깡 놓는 거 우는 거 이런 거를 다 찍어다가 그런 조금 그 좀 더티한 영상들도 있거든요. 꼭 시집 갈 때 남자친구한테 네. 보여줄 거예요. 아니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네. 한팩트님 따님이 네. 나오시자마자 여기 네. 병원 맞냐고 팩트 체크 먼저 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제 아빠인지 아닌지를 네. 그거 먼저 팩트 체크를 네, 했군요. 네, 네, 네. 네. 그 병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의 유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분간하면서 네. 첫 만남 때 바로 그냥 그 배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부모님을 만나서 네, 편했구나. 그것도 네.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네.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한 팩트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아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오늘 우리 한 팩트님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오늘 진짜 또 찐 게스트가 있죠. 네. 네. 우리 라쿤님도 준비하셨어요. 이분 다양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라 제가 또 소개를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그럼요. 네. 자, 큐! 지금까지 이런 다리는 없었다? 댄스의 삶을 살다가 마음의 성경 말씀이 콸콸콸 들어오면서 변화하게 된 달인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진짜 적응 안 되네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라쿤이 원래 이랬어요. 항상 네. 이 개그와 연기의 네. 욕심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온 거예요, 나는. 와, 이 센세이션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개콘을 진짜 나오잖아요. 달인의 그 수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체험 삶의 네. 현장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맞습니다. 생생정보통 아닌가 이거? 네, 생생정보통입니다. 아, 생생정보통이었나요? 네. VJ 특공대인가요? 네, 그 VJ 특공대에서 나오고 네. 그런 것이 있었다? 뭐 있었다? 그렇다? 그 라쿤님의
특기가 그건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자기식으로 만들어내는. 바꾸는 거죠. 네. 네. 아. 라쿤이 그 성대모사하는 라쿤을 또 성대모사하는. 그러니까. 아, 아니죠. 근데 이런 성대모사를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넣는 것도 굉장한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게 네, 그래서 언제 소개하나요? 네, 라쿤 네, 성대모사에 우리...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맞아요.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네, 네. 우리 팔방민 다리를 모셨는데요. 예,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댄스, 전도 내가 제일 잘났어를 외쳐도 될 법한 하지만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까지 갖춘 신천지 예수교회총회 기획과장님 장관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드디어 소개가 되네요. 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네. 네, 성대모사하는데 충격과 공포가.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기획부에서 기획부 과장을 맡고 있는 예, 장 반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원조 반장님이세요. 네, 우리 드라마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화에도 이 반장님이 나왔는데 마을에서 굳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간다. 달려간다. 네, 달려간다. 홍반장. 네. 둘이 호흡도 지금 안 맞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제가 생각이 좀 늦게 났습니다. 두 분 계속 방송하셨잖아요. 라쿤 네. 이런 게 진짜? 아니, 아까 했잖아. 네, 공격이 벌써 들어오네요. 누나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 잘하라고. 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홍반장인데 네. 이분이 그 홍반장의 어떤 그 스타일과 닮았다 해서 우리가 장반장이라고 맞아요. 또 소개를 그래서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네, 우리 본인 소개를 좀 정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신천지 총회 기획부가 있습니다. 이제 기획부 안에 있는 기획 과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 반장입니다. 네. 네. 기획 과장님을 네. 담당하고 있다고요? 네, 기획 과장님이신 거죠, 네. 네, 기획 과장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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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과장님을 뭐 전담막 한다 이런 그쵸, 것처럼 그것도 하려고 저가 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냥 과장님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아, 그런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예. 오늘 오랜만에 분위기, 만났는데 오늘 분위기 좀 네, 우리 백팀님 오랜만에 뵈가. 아, 오늘 분위기 좀 죄송해요. 제가 조금 지금 피곤합니다. 네. 네. 많이 좀 자, 아무 말 대잔치 멀리서 오셨기 있어서. 때문에 네. 자 우리 한별두님 아까 준비하신 질문 있으시잖아요. 장 반장님께서 이걸 꼭 아 일단 기획부라는 게 전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쵸. 네, 그 맞아요. 교회 기획부가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기획부가 왜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보통 이제 교회 이제 기획 부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 이러면 그냥 기업의 느낌이 그쵸, 그쵸. 나긴 해요. 네, 네. 기업에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고 아, 또 이렇게 가신다. 네. 네. 하나님의 기업. 아, 그럼 네. 대기업이다. 대기업? 대기업보다 더 크죠, 저희는. 아~ 기업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익 창출. 그, 네? 이익 창출 맞죠?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익 창출 맞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출하는 아~ 맞죠? 아, 눈구렁이야. 안 되시네요. 눈구렁이야. 아, 이분 아주 아, 잘 넘어가네. 아니, 오늘 토론 배틀 같아요. 아, 잘 넘어가네. 아무튼 네. 이제 기획부라고 하면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기획을 담당하는 것도 이제 맞겠지만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의 기획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통하여서 이제 총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 이제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 저는 이제 내려오는 기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기획을 현실화도 시키려면 네. 이제 모든 부서와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기에 밑에서 또 올라오는 기획이 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획과 밑에서 올라오는 기획의 접점을 찾아서 아. 이 모든 것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조정 조율을 하는 부서가 아, 너무 힘든데요? 기획부라고 생각하시죠. 위에서는 내려찍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가운데서 중간에서 완전 샌드위치. 프레스되는 조화롭게 되는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획하신 것을 받아서 그 기획을 하신다. 그쵸. 땅에서 올라오는 네. 그쵸. 그 마지랭인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을 때 그 비가 내려와서 또 이제 빛을 받아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획을 가지고 또 이제 이걸 이뤄가려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생각도 있을 테고 또 생각하는 어떠한 방향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 좋아. 정말 최적점의 기획을 찾는 이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획부가 많은 부서랑도 일을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부서랑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서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좋게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포괄적인데 실제로 같이 그 기획 이제 과장님과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도 잘 또 하시고 또 그리고 정리를 또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걸 정리하는 또 능력도 있으시다. 제가 증인입니다. 아, 정리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정리만 한다고. 일단 들어는 주고. 정리하고.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되는 게 제 의견보다는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이제 지혜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가장 접점, 이제 최고의 방향이죠. 그걸 잡아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업무 분장이 되는 거죠. 업무 분장을 되게 해서. 힘들다. 네? 듣기만 해도 힘든데. 아,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진짜 10명이면 다 10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서 교집합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기획할 때 이게 목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쵸, 그쵸. 기획을 제가 해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딱 하자. 이제 목적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하려는 어떤 방법과 방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죠. 다 좋다고요? 그렇죠. 다 좋은 안 얘기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획을 하거나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이제 목적을 딱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이제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김밥 천국을 갔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어떤 아저씨 분이 좀 술을 한 잔 좀 거하시게 걸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줌마 여기 쫄면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쫄면. 근데 이제 쫄면을 달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물냉이요 비냉이요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으셨네. 아저씨가 물냉 달라 하더라고요. 잘못 주문이 들어갔는데도. 술에 취해서. 그렇죠. 들어올 때는 쫄면을 달라고 하고. 아줌마는 그걸 잘못 듣고 그 아저씨는 물냉을 먹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좋은 것들도. 취하려다 보면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술 취하지 말라. 너무 취하지 말라. 너무 자신에게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너무 자신에게 취하면 안 된다. 자기의 생각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인 거죠. 본래의 목적이 기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잘 넘어가요, 이분. 아주 스무스한데. 그리고 또 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있는데 오늘도 이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현재로는 이제 말씀 광장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이제 여러 부서와 이제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이제 말씀 광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장반장님이 원래 많은 일들을 하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일들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특별한 분야라고 들었어요. 특별한 분야. 일단은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춤을 췄었어요.
아, 네, 춤을 저, 추셨어요? 네네. 중학교 때부터. 춤은 저희 태어날 때부터 막 추지 않나요? 제 다리를 추죠. 네, 그렇죠. 전 국민의 한 90%. 그렇죠. 네, 춤은 뭐 네, 저도 잘 추고. 제다리 춤. 네. 보통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추긴 하는데 네, 조금 더. 조금 아, 더 이제 열심히 좀 쳐봐야겠다 싶어서 예, 중학교 때부터는 비보이를 좀 하다가 비보이가 근데 재밌는데 네, 아프더라고요. 네, 많이 다쳐요. 그렇죠. 네. 머리도 이렇게 좀 그쵸, 다칠 그쵸.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쳐서 지금 머리도 다치고요. 네, 제가 좀 턱도 다치고 네, 네. 다 여러 가지 다쳐가지고 아니 그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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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치고 갈게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파핑을 시작을 해서 아,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파핑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댄서로 좀 많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무 살 때는 이제 뭐 제가 살고 있는 도시나 다른 도시 연합해서 이제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댄서들은 네임 밸류를 높이려면 네, 배틀이 상당히 중요해요. 배틀 안에서 이제 커리어를 하고 그렇죠.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틀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행사 기획 말고도 이제 행사 심사나 또 한 20대쯤 중반에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파핀 트레이너도 좀 그렇게 아, 하다가 트레이너까지 하셨구나. 네. 트레이너 뭐 헬스 트레이너 말고 파핀 트레이너도 있나요? 이런 거 이제 넘어가면 되죠. 네, 네. 네.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파핑이라는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조금 예, 소개해 줘도 돼요? 파핑에 대한 소개. 나우국 님 한번 파핑 해 보시겠어요, 지금?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찾아봤잖아요. 했더니 이게 몸이 관절 인형처럼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봤더니 전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생각하실 때 그 로봇춤 또 마이클 잭슨이 하던 뭐 문워크 이런 거가 맞죠. 브레이크댄스에 들어가는 거고. 네. 아니에요 이거는? 그 로봇춤이랑은 조금 다르죠. 파핑도 또 세분화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파핑 댄스 아래 이제 로봇 스타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핑이 더 큰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파핑은 뭐냐면 네, 이제 근육의 이제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힘을 줬다 빼는 걸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관절이 이렇게 유식한 말로 전환이 되네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관절을 꺾으면 사람이 이렇게 큰일이 나겠죠. 큰일 나죠. 네. 기괴하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죠. 관절은 이제 6월절에 꺾고요. 네. 아이고 이걸 또 아유, 이걸 또 성경적으로 봤네. 네. 와. 아, 너무 재밌는데요. 와. 그래서 파핑은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동작에다가 이 수축과 이완이라고 이제 팝, 팝. 그래서 이제 팡! 튀기는 동작. 아, 튀긴다. 팝. 네. 팝콘 할 때. 그쵸, 맞아요. 네. 아, 네. 실제로 이 창시자가 네, 이 팝핑을 할 때도 이렇게 밥, 밥 하면서 춤을 췄었어요. 아.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네, 너 그 팝 하면서 추는 거 쳐봐. 그래서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네. ING가 붙어서 너 팝핑 해봐. 해가지고 아, 이제 팝핑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유래도 있습니다. 탁탁 터뜨리면서. 이게 라디오니까. 네.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장반장님이 추시는 거 한번 봐야 돼요. 그러게요. 너무 궁금해요. 아. 아니 그래서 유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파핑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유래가 사실 되게 많아요. 미국 안에서 이제 지역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사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떤 게 하나 만들어질 때 갑자기 빵 하고 터트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과정이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가스펠을 듣다가 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춤이 하나 이게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절크라고 하는 춤이 있었어요. 아. 절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춤이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가 가스펠을 듣다가 이렇게 타는 아, 아시죠? 그 영화 그루브 타는 우피 우드버거 나왔던 아, 영화 네. 시스터 액트 네. 그렇게 추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이드 스텝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춤만 해가지고 여기서 팍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오. 살짝 경기 이렇게 그렇죠? 살짝 놀란 거죠. 아니 한백트님은 진짜 경기인데 한백트님이 하시니까 갑자기 퀄리티가 확 낮아졌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딱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네, 너무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알고도 제가 되게 놀랐어요. 저도 이제 파핑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거리나 클럽이나 막 이런 네. 이렇게 그런 데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창시자의 얘기를 또 들어보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팝핑의 역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유래도 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창시자를 만나보시기도 하셨다고. 네네, 맞아요. 팝핑 교주를 직접. 아, 그렇죠. 창시자인데, 네.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제 패밀리가 있어요. 네. 네, 창시자 이제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네,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영어가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었던 네. 말들이에요. 아, 네, 그분들한테. 뭐 그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이다 보니 굳이 이렇게 표현만 해줘도 이해가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팝핑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 춤이구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제가 들었을 때 또 엄청 난 스펙의 소유자라고 들었거든요. 팝핀 댄스 배틀 4강 진출부터 우승 경력까지 있으시고 뭐 대형 소속사에서 또 강사까지 또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댄서 그러니까 춤의 몰두를 했었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었어야 되고 춤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소속사에서 이제 강사도 하고 뭐 댄서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배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틀을 나가야 이제 인지도가 쌓여지고 거기서 이제 결승이 올라가야 그 네. 사람의 이제 어떤 네임밸류가 올라가거든요. 그 댄서의 가치가 그 무대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되죠.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춤을 추다가 저희 팀에 한 20명 넘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팀의 선배가 같이 춤을 추던 이제 선배가 미혹했죠? 네? 미혹이요? 네. 미혹이라고 보다는 이제 권면을 했죠. 권면을 하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춤을 출 때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춤을 출 때 그냥 춤만 추는 친구들이 있고 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뭘까? 춤의 근본. 그렇죠. 춤의 근본이 뭘까? 근데 예술가네, 예술가. 네. 진짜. 네. 예술가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이 이제 탐험 파고 드는 분. 네. 아 근데 항상 뿌리를 찾아요, 예술가들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모든 게 이제 뿌리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궁금함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이제 선배가 춤을 통해서도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저희 팀이 한 5명 정도가 이제 같이 이제 좀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아 팀이 5명? 그쵸 그쵸 저희 와, 팀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20명 중에서 4분의 1이 오셨네요. 네 그쵸 그래서 말씀이 말씀 알아가면서도 네. 이제 춤에 대한 부분들도 풀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배웠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배우러 갈 때 다들 좀 많이 놀라시긴 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 머리가 다들 헤어스타일 염색을 또 나이아가라 이제 파마 아시나요? 이제 네 알아요. 예, 여성분들은 그 이제 그런 머리에 가지고 사자 머리처럼.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여기 이제 수염이 엄청 있고 여기 다 밀었고 옆에 다 밀고 이제 모이칸이라고 하죠. 여기서 안 끝나고 이제 머리 이제 빨간 머리, 초록 머리 이제 노란 머리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도 말씀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죠. 아, 센터에 혹시 공부하실 때 그런 헤어스타일로 가셔서 하셨나요? 처음에는 좀 그랬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을 좋아해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오늘 모자 썼잖아요. 네, 모자가. 추워서요. 네. 주지 스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한백대님이 지금 조금 서울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요즘 거의 스님의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 닦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세관 수련 장관장님이 또 공격 들어간다고 또 얘기하시고 또 공격 들어가셨는데 아 그런 거예요? 이게 공격이었어요? 네, 너무 많이 아니, 당하셔가지고 아 제가 평화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랐어요. 네 간만 본 거예요. 겨우 간이래요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또. 근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춤하고 이 신앙과 사실 연관이 많이 안 되고 오히려 춤을 추는 분들이 신앙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춤의 근본과 이 신앙이 조금 연관되는 게 있나요? 사실 이거는 진짜 얘기할 건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춤을 추다 보면은
이제 춤만이 아닌 것 같아요. 춤만이. 그러니까 뭐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은 뭔가 이제 풀리지 않는 막히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 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실용예술과에 이제 다니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숙제라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왔어요. 이제 팝핀 댄서 인터뷰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팝핀 댄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세 가지. 핵심을 그래서, 물어봤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넌 뭐라고 생각하니? 경기요. 경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를 이제 테크닉이라고 하죠. 테크닉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는 제일 첫 번째로는 소울이 중요하다. 소울. 소울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음악을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 리듬을 타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댄서들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해요.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테크닉을 위해서는 좋은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테크닉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니? 이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 하루에 8시간, 7시간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 저는 그냥 매일 그냥 이어폰을 꽂고 음악 듣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댄서들은 배틀에 올라가면은 음악이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즉흥적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다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매일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울이라고 했거든요. 소울. 소울. 대부분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영혼인데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죠. 그래? 너 가장 중요한 게 소울이라고 하는데 너 소울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아, 영혼에 대해서? 그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투자하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쵸. 근데 사실 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렇죠. 영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영혼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소울, 뭐 영혼 이렇게 하면 멋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지 뭐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댄서들도 그렇고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오늘 영감 받았다. 나 오늘 영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 받았다. 뭔가 필 받았다. 영혼의 자극을 받았다. 제 소울 좋다. 그분 왔다. 그쵸. 그분 왔다. 왔어.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한다. 오늘 꽂혀. 그쵸.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영감이 왔어? 제자한테 이제 영감이 왔어? 근데 야, 영감이라는 거는 이제 영이라는 것이 감동을 받은 건데, 너 그럼 영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은 없죠, 선생님. 영혼은 없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귀신도 없죠. 영혼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고 쓰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도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우주 안에 정말 저 큰 두 넓은 우주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는 그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단어에 우주가 담겨 있듯이 영혼과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존재가 담겨 있는데 그 말을 쓰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춤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뭔가를 하다 보면 결국엔 영혼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통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뭐 역사적으로 말해도 못하고 뭐 증거도 못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사실 거기에는 어떤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춤을 출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굿댄서. 이제 굿댄서가 이제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테크닉, 음악 듣는 법 다 알려주되 영혼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굿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도 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굿댄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신앙과 춤이라는 것은 사실 예술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자연 만물 안에는 사실 신과 떨어질 수 없다. 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춤이라는 분야 속에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찾아가다 보니 또 신을 생각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잘 추십니까, 그러면? 지금도요?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네. 잘 춘다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느낌 있게 춘다? 아, 이 느낌이라기보다 어떤 부분이냐면 추는 이유와 목적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갈 때는 속된 말로 이제 댄서들끼리는 이제 쟤를 어떻게 하겠다. 쟤를 어떻게 네. 처리해버리겠다. 깔아뭉개 그렇죠. 내 춤으로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 그쵸, 그쵸. 네, 나만 이렇게. 보면 그냥 도망가겠다. 그쵸, 그쵸. 아, 댄서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네, 그런 거가 좀 네. 있어요. 내가 최고다. 그쵸.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돋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조급하게 춤을 췄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하기 전에. 신앙하기 전에. 네. 네. 빨리 경기를 막 빨리 한다고. 그렇죠. 경기를 오늘은 막 한 20번을 해야겠다. 네. 원래 오늘 4번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20번 해야지. 요새는 한 박자에 한 번씩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결국에는 춤이라는 게 어원도 보면은 춤출 무자가 네. 그 전에 본 이제 무당 무자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무자도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한자의 어떤 그 해석이 보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파자가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 춤이라는 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하면 이제 하늘, 이제 영혼, 네.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이제 내 땅, 내 육체, 그러니까 내 육이라는 것에 내 영혼의 감정이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이게 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급하게 춤을 췄다라면은 이제 신앙을 하고 나서는 춤의 목적이 어떤 배틀, 어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 네.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춤을 춘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이제 잘 춰야 되는 때도 있겠지만 보통 부모님 앞에서 춤을 엄청 잘 추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로 잘 뭐 그런 보여준다기보단 그냥 기쁨을 드리기 그쵸, 위하죠. 기쁘니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성경 안에서도 이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던 네. 네, 그런 상황도 있듯이 정말 기쁘니까 춤을 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 거죠. 춤을 왜 출까? 그러면은 이제 팝핑에서 막춤으로. 맞아요. 맞아요. 하는 거군요. 맞아요. 정말 형식이 없는. 형식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것도 있는데 네. 이미 저는 베이직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 있잖아요. 기본기.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잘 추려다 보니까 잘 추는 동작만 나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완벽한 것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춤추려면은 정말 기쁘니까 춤추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식보다 춤이 더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춤이 제가 하지 않았던 동작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도 생각해서 나온 거거든요. 좀 더 창의력이 많이 늘었다. 그쵸, 그쵸. 네.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이제 더 다양한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춤만 쳐왔던 생각에서 이제 더 다양한 시야를 좀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춤의 흡수가 되면서 어떤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목적이 바뀐 계기가 신앙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예전에는 춤이 나를 구속했다면 지금은 자유로워졌다. 네. 내가 정말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마음을 담는 거죠. 마음을. 찬양이랑 비슷한 그렇죠.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가는 거네요. 맞아요. 네. 기교나 테크닉보다는 조금 더 근본으로 가서 어떤 기쁨의 행위 자체, 맞아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맞습니다. 거를 더 중시하게 됐다. 그렇죠. 그게 어쨌든 소울이니까. 맞아요.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네,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죠. 저 잠시 쉬어도 될까요? 네, 일단 그 장반장님의 어떤 뭐라고 장황하지만 디테일한 소울풀한 네. 설명을 잘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남아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니, 감아야 돼가지고. 장관장님이 네.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 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 아, 이제 본론이에요, 이게? 이제 본론이죠. 이제 네. 시작입니다. 네, 이건 네. 아까 우리 장관장님이 네.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것이고요. 저 지금 못 가는 거죠? 오늘 가실 생각은 아, 네. 하지 마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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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장반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말씀광장이라는 홈페이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 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곳 말씀광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광장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광장은 이제 총괄이라기보다 이제 저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제 운영을 진행하는 담당자고, 말씀광장이 이제 시작이 됐던 계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이제 7월쯤에 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다 한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한들,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총회장님께서 지혜로 주신 이제 말씀광장을 만들어서 네. 비대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광장 사이트를 만들어라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말씀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이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모이게 되는 이제 말씀광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광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말씀광장을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말씀을 네.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도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약간 그 신천지 하면은 포교 활동이라고 표현하죠. 그쵸. 기성 교회에서는 네. 포교 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약간 1대1 튜터 서비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대1로 대화를 한다는 건데 그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게 안 하면 또 이렇게 그렇죠. 포교하는 거 아니냐?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딱 가서 예. 지금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저희 GPS가 거기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전혀 그런 거.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럴 수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혹시라도 이제 듣게 되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뭐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데 말씀광장을 이제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구나. 네. 선지사도 분들도 되게 힘들었겠다. 유행 따라 그때 유행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요즘에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노 사회라고 하는 네,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더 개개인화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카페에 막 자주 가도 카페에서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 카페를 안 가게 된다.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고려를 해서 말씀광장에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회원 가입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네. 이제 모든 콘텐츠를 다 이제 뭐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콘텐츠를 이제 보시다 보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궁금할 때. 네. 아, 이 말씀이 뭐지? 좀 궁금하긴 하다. 좀 물어보고 싶다. 아. 보통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연락도 오시고 전화도 오시고 하시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1대1 튜터링. 그러니까 1대1 이제 교육인 거죠. 네. 그래서 필요에 있으신 분들은 1대1로 이제 교육을 제공을 해드린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쵸, 그쵸. 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신청을 이죠. 하시게 되시면 네. 비대면으로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요즘에 이런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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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영어, 네. 영어 유명한 영어 사이트.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야 너도. 그렇죠. 야 너도. 네. 뭐 그리고 뭐 클래스 뭐뭐뭐뭐 네. 뭐 탈 뭐뭐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제 동영상을 통한 이제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영상을 보고만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궁금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계속 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혹시 처음에는 무료로 친절하게 알려주다가 한 다섯 번 정도 듣고 나면 이제 갑자기 결제 사이트가 뜨고. 어우, 괜찮네, 그거. 무료로 네. 생각은 못 했는데.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고요. 몇 회까지 무료로. 사업을 할 줄 알아.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야. 네. 좀 배우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하나 네. 배우고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네. 네. 아니 왜냐면 네. 여러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내기 수익 때문에 수익 창출. 뭐 네. 그런 건 없는 거죠. 현금 강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튜터 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다 매번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2회 정도. 네. 12회 정도는 튜터링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듣다 보면 지금도 그래요. 듣다 보면은 계속 더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던 말씀들이 해소가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 시온 기독교 성교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튜터 서비스 이용률도 꽤 높겠어요? 말씀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말씀 강좌이 사실 이제 오픈한 지 아까 이제 2020년 7월 말씀드렸지만 네. 좀 다시 이제 재개편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 24일.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튜터링 기능이다 여러 기능이 이제 다시 이제 같이 개편이 되면서 오픈된 거는 두 달이 좀 채 안 된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총 저희가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한 13만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5,000명 정도는 계속 네. 접속을 외부에서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튜터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래도 꽤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알아가다 보니까 뭐 한번 배워보시기도 하고 뭐 12번 배워보시기도 하고 뭐 중간까지 네. 한번 배워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 자유롭게 오셔서 궁금한 건 신청하셔서 물어도 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가시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번 하고 나면 미안해서 센터에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부정한 표정 지으면서 여기 그 말씀광장의 그 트위터 서비스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분,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 삶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신 분,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배워보고 싶은 분 모두 오세요. 뭐 이런 그 멘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라쿠니 이거 준비하신 건가요, 설마? 아니 그래도 이왕 좀 예, 막걸락에 설명을 하고 싶어서 홈쇼핑 느낌으로다가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네. 멘트가 있는 대로 좀 뭐 값없이 드리는 거니까 뭐 와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해할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요새 뭐 MOU도 많이 맺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말씀광장의 튜터 서비스 들으면 되는 걸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다라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제 뭐 배워보고 싶거나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좀 너무 이게 뭐 요 배우고 나서 이제 바로 뭐 센터에 대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말씀을 좀 자유롭게 알아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부담 없이 네. 아무나 신청하셔서 뭐 한 번 들으셔도 되고 두 번 들으셔도 되고 뭐 세 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궁금한데 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네. 과정을 듣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딱 그쵸 그쵸. 그러면 70번씩 7번 해도 되네. 70번씩 7번. 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7번 듣고 다시 70번씩 7번. 네. 490번. 네. 그걸 계속 왔다 갔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는. 용서할 때 490번 아니에요?
아니, 저...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어, 그렇게 용서해 주시냐 이런 건가? 되죠. 네. 돼요. 아...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반복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아니면 횟수 제한이 있는 것. 아, 횟수 제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12회가 있는 거죠. 아, 12회. 튜터링은 네, 12회고 나머지 그쵸. 콘텐츠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튜터링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네. 저희 이제 튜터분들은 사실 이제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질의 컨텐츠나 교육을 해드리려면 네. 이제 시간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다 이제 해버리면은 사실 조금 이제 바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12회 정도까지는 원하시는 분에게 교육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개인 과외 수준으로 지금 그렇죠? 1대1로 네. 교육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약간 백화점 느낌이에요. 말씀 광장 하니까. 왜냐면 백화점에 가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음식점도 있고, 백화점 가고 싶어요. 네, 옷가게도 있고, 네, 옷가게도 신발가게도 있고,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이라는 콘텐츠 하나로 다양한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 네. 카테고리가 많네요. 네. 보통 오셔서 튜터링을 배우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성경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성경사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확인도 하시고 또 이제 뭐 말씀 공부하다가 보면은 또 내가 이제 좋아하는 특히 이제 성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웹툰이나 캘리그라피로 다 이제 또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진짜 뭐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고도 싶잖아요. 몇 레벨인가? 네? 그렇죠. 나 레벨이 몇인가? 그렇죠. 레벨 테스트를 진짜로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네, 말씀 레벨 테스트도 있고요. 또 하다가 문제 같은 거야. 또 이런 것까지 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유형 테스트라는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나 요즘에 MBTI 같은 것들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나도 알아가고 말씀도 알아가는 광장이네요. 나궁궁님이 백화점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저도 말씀광장 그 사이트를 가보니 그 열린 예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배라는 건 어쨌든 그 교회에서 뭐 비대면으로 요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열린 예배라는 동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함부로 보지 말아라. 라쿠님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공구님, 네. 저 아직 말씀광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프님, 그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장반장님이 이 말씀광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라프님 알고 계세요? 저희 선물 이벤트가 있어요. 선물 이벤트? 네, 하늘파 진짜 오랜만에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장 반장님께서 이벤트를 준비해 갖고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꼭 이벤트 참여하세요. 아, 다음 방송 꼭 들어야겠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